바로 잡아. 박두서. 페이트를 주. 너무 좋아하시네요. 아, 도현이 형 진짜 좋아하시네요. 아, 순무로 이거야. 이 맛이야. 순무로 이 맛이야. 이렇게 있어요, 이게. 아, 진짜 좋아. 아, 오케이. 아, 몰라,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이거 뭐 이기면 돼요?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하나, 둘, 셋. 아. 오케이. 옳지, 옳지. 아마추어 대프로. 야, 너가 좀 살까지 아플까 할지? 아, 접지 말고. 아니, 아니야. 자, 뒤 엉덩이 잡고. 똥구멍 집어넣어, 작전. 땡겨도 안 땡기게 해라. 그렇지, 그렇지. 좋아. 그렇지, 좋아. 짧게 하자. 자, 해보자. 진규야, 이거 보자. 오케이, 준비. 자, 너 MMA 선수잖아. 실망. 야, 우리가 서훈이 형 있잖아요. 여기 내가 이기면 우리면 되잖아. 되잖아. 마지막. 저희 또 서훈이 형이 있으니까. 조장 형님이. 자, 수건 줘. 수건. 다음 매치 입장. 해보자. 자, 코치죠, 오케이. 코치. 야, 너 몇 살이야? 30살입니다. 서른 살. 아, 이거 얼마나 힘센 건지 한번 보자고.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진짜 하지만 남자로서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. 나이가 너무 눈이 선하게 생겼어.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. 자, 시작. 오케이. 화이팅. 손이 안 보여. 오. 해봐. 몰라. 오. 해봐. 몰라. 오. 아, 승부 장난 아니거든요. 몰라. 왜 이렇게 몰라? 저러고 하세요. 됐다. 어떻게든 공짜로 밥 먹으려고. 아~ 심지어 선수가 아닌데 코치한테 뛰는 거 탁 뛰라고 했고. 나이스. 아, 도대체 밥 언제 살 거야? 나한테 이기면 사줄게. 아니, 밥은 사고 다른 얘기를 하지. 왜 밥 얘기를. 그러니까 이기. 괜찮아. 아, 그래도. 잘했어. 잘했어. 형, 피나요? 피나. 어디? 피나요? 아니, 괜찮아. 어디 피나? 하나. 머리 박았어? 둘. 진짜 100% 하셨군요. 아, 밥은 맛있겠다. 아, 나는 솔직히 이게 이렇게 피나도 엄청 좋아. 공짜다. 자,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오케이. 너무하다. 아, 형 좀 먹여주고 그러죠. 하나 먹어. 알아서 먹으면 되지. 아니, 알아서 먹을 시간이 없죠. 너도 먹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. 뭐, 그래요. 알아서 먹겠지. 말이야. 사자다, 그냥. 사자. 라이온 킹이야, 라이온 킹. 어우. 진규를 언제 먹지?
동균이 자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? 볼 때마다 말만 주고 있어. 그래, 챙겨줘, 동균이 형. 형이 없잖아. 눈으로 열심히 먹고 있어. 눈을? 아, 물 뜯어다 주고, 고기도 못 먹어. 야, 먹는 것도 승부야. 먹는 것도 승부야. 아니, 이게. 잠깐만, 그럼 먹어도 돼요? 그렇지. 안 먹어도 돼, 먹어도 되는 거지. 그럼 뭐. 본인 거 굽고 본인 거에 계속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? 어, 먹어도 되지. 먹어도 되는데, 아, 뭐, 무서워서 안 넣는 거지. 아리 먹어야 돼. 아리 먹어야 돼. 아, 진짜 됐어. 이거 잘라, 이것도 잘라. 된장찌개만 하나 시켜줘. 된장찌개만 하나 시켜줘. 어. 아니, 저거 누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. 저거 못하시죠? 난 잘 못해가지고. 좋아. 아, 막돌이 몇 점 못 먹었어. 어, 배불러. 또 고기 남겼어. 어, 이제 배불르다. 응. 배불러. 후식 있나? 벌써? 좀 자고, 나는. 역시. 잔다고요? 진짜 자요. 진짜 자요. 진짜 자요. 바로 자요. 바로 자. 잠깐만, 애기 같지? 네. 어, 귀엽지? 잔다. 이때 먹어야 돼. 이때다. 깨우지 말고 먹어야 돼. 야, 안 깨우려고 조용히 먹는다. 우와, 신기하다. 지팡이. 아, 이거. 지팡이. 어떻게 그렇지, 사람이? 반대장 간다고. 뭐야? 어, 주셨어요? 간다고. 어떻게 그렇게 주셨지? 너 여자친구 있어? 갑자기? 뭐지? 몇 개인 기억 있는 거야? 됐어. 뭐야, 꿈꾼 거야, 뭐야? 너 여자친구 있어? 여자친구, 예, 있습니다. 어, 있어? 예. 어, 몇 년 사귀었어? 저는 한 6년 정도 만났어요. 6년? 오래 만났네요. 6년 석현이가 여자친구 이제 교회 오빠로 처음에 만나가지고. 교회 오빠. 아. 교회 오빠예요. 그렇구나. 아, 잘 사이좋지? 네. 같이 이번에 또 뭐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고. 네, 그렇지. 뭐, 이제 뭐 그냥 결혼하는 거네, 그러면. 그 여자친구랑 이제 오래 만났는데 떨려서 뭐 뭐라 해야 될까? 애정 표현? 이런 거에 좀 떨려서 못한다. 그래서. 못한다? 네. 그래서 뭘 못해? 애정 표현을 못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. 어? 남자인데? 네. 남자인데? 네. 뭐, 그런 진짜? 일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형이 좀. 6년? 에이.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. 그럴까? 뭐 석현이에 비해서 또 그 반대인 또 형은 초등학교 때 나는 반대야? 왜냐면 저게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. 어,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. 남잔데 너무 반대잖아. 너무 일찍이네요. 5학년 키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. 내 주변은 키스하는 5학년은 없어. 첫사랑이 언제였어요? 진짜 사랑한다 그런 거를 솔직히 그때는 모르겠지만 유치원 때 진짜 아, 옆에 있는 여자가 엄청 예쁜 거. 잔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, 형수님이? 스타일이? 어, 잔소리 많이 하지. 근데 여자는 사람마다 이것도 틀리지만 여자는 성격이 세 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. 어. 남자들이 잘 들어요. 그렇지. 세 번 언제? 아, 이거 뭔가 진정된다. 자, 한번 들어봅시다. 여자는 세 번 바뀌어요, 성격이. 네. 첫 번째, 사귈 때. 두 번째, 결혼할 때. 결혼 사진에다가 저 사진을 왜? 아니 이게 너무 이건 안 되지. 김병현도 안 하고 다니는 걸 저를. 그니까 두 번 바뀌었어. 세 번째 아기가 날 때. 세 번째 세 번 바뀌는 이건 어쩔 수 없어. 여자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남자가 맞춰줘야 돼. 그렇게 생각해. 어쩔 수 없어. 동물이 달라. 그래서. 사랑이 낳고 나서 잔소리가 제일 심해졌다는 거죠. 그렇죠. 자,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예. 진짜 도현아 맨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까 내가 이것저것 와이프 그 잔소리 했잖아. 절대 비밀이야. 알았지?